네, 오늘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굿모닝 세븐에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기회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글로벌 인플레 공포 하반기에 대비하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상반기 때 사실은 인플레이션 빼고는 증시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예, 올해는 뭐 인플레가 날 수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고 실제로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이제 어떻게 이제 뽑아내냐면 10년 만기 국고금리랑 5년 만기 국고금리 같은 국고금리랑 또 TIPS라고 해가지고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그 물가 연동 채권을 차이를 이렇게 차감하면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인플레 기대다 또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향후 5년, 10년 평균 인플레다. 그걸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 상당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75불 넘었는데도 네, 맞습니다. 예, 저게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결국 경기가 쫙 좋아지고 있고 여건들도 경기 여건들도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랑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는 또 다르다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한 데서 보는 것처럼 경제는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버틀넥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풀린 다음에도 계속 인플레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 공포가 지금은 오히려 진정되는 중이고 특히 5년이랑 10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5년 인플레는 급등해서 아직도 저 빨간 선이 위에 있는데 10년 인플레, 그러니까 향후 10년에 대한 기대는 꽤 밑에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당장은 인플레가 낮지만 향후 그게 끝없이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이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에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추세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5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입장. 어떻게 보면 연준의 파월 의장 입장과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단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앞서서 빨리 땡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견제구조.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좀 하반기로 가면서 특히 그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신선식품 물가가 진정되면서 이제 안정될 거다라고 보는 건 미연준이나 뭐 저나 비슷합니다만 이제 미연준 입장에서 2008년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결국은 정신적 외상이잖아요. 그때 2008년 은행들이 죄다 망하거나 또는 보험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모기지 회사들 연이어 국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부동산 시장이 거품으로 갔다가 붕괴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의 상승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탄력이 어쩌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이제 노란색으로 네.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불황에 대한 잠정치라 저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안 하고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저건 잠정치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저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와 2005-6년 그때 올라가던 때만큼 상승률이 높다. 네. 물론 뭐 경기가 좋아져 집값이 오르는 거야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저금리에 또는 유동성에 기댄 약간의 거품 아닌가라는 우려도 시장에 있는 거고요. 또 그거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 야 경제가 계속 좋아질 때까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는 인플레 걱정 안 해 이렇게만 이야기하려니 저게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책금리의 인상 이건 좀 멀리 뒤로 미뤄두더라도 테이퍼링 이야기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규모를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겠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슬슬 해놔도 괜찮지 않냐. 이런 좀 자신감의 발현이 양쪽 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유동성이 풀려버린 자산 시장의 거품을 조금 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테이퍼링에 더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거고 뭐 연말이나 내년 초쯤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전반의 시각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환희겠죠.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고 네, 실제로 14년부터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4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전에 보면 파란 선, 미국의 주가 이제 윌쇼 5000 지수라고 해서 네. 한국의 종합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이제 소형주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지수인데 거의 그때 무슨 충격이 없어요. 미국 달러 저 미국의 주식 시장은 근데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가 장기적인 달러 강세의 시작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저 장기적인 달러 강세의 시작 속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그 뒤 중국 유엔화 평가 절하까지 이어지는 이제 파국적인 충격이 연이었습니다만 뭐 이제 이번에는 그럴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약간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아 환율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딴 나라는 다 특히 유럽은 뭐 전혀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비해 미국만 저렇게 먼저 출구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돈줄을 조금씩 조이기 시작하면 저 이제 달러가 좀 귀해지잖아요. 달러가 귀해지게 될 때는 달러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는 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주식은 미국 주식은 우리는 뭐 그때도 우리도 괜찮았는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주식 시장은 테이퍼링 한다 그런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을 안 받는데 외환 쪽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 2013년이 왜 또 그렇게 문제가 됐었냐면 그때 유행했던 단어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프레자일 세븐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터키부터 뭐 각종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너네 큰일 났어. 뭐 이걸 이야기하던 이머징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되게 타격 컸는데 이머징 국가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환류되는 흐름이 2013년 테이퍼링 이후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머징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때보단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테이퍼링의 영향이 미증시에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저는 요즘에 신흥국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13년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책인가 학습 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의합니다. 네. 한국도 그렇고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미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신흥국, 우리는 이제 신흥국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통화 자체는 신흥국에 분류된다면 한국이나 여러 선진국들 이외에 이제 아무튼 신흥시장의 국가들 입장에서 미 연준이 출구 전략 펼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트라우마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 그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응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미국도 부동산 때문에 저러는 거라면 한국도 역시 부동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저러는 거라고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면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기대 볼만하다. 그러니까 딴 나라가 그때는 금리가 한참 뒤에나 인상될 거야. 그러고 다들 좀 약간 방심하다가 버냉키 연준 의장의 말에 그냥 충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좀 선제적인 대응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 연준도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2013년만큼 외환시장이 충격받고 그 뒤에 걷잡을 수 없는 달러 강세가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일단 뭐 좀 충격은 있지만 그때보단 덜하지 않겠냐 정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충격은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고용지표 아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고용지표가 살펴보시면 지금 뭐 실업률은 같이 상승을 했고요. 또 신규 일자리 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늘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금융시장이 바람하지 않는 일이죠. 네. 바로 뭐냐 하면 경제활동 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의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두 가지 측면에서 좋냐 하면 첫 번째는 실업률이 올라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일단 금리 인상의 명분이 조금 약화됐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제학자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후한 재난보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실업수당을 주고 나면 경기가 정상화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더 집에서 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베버리지 커버라 그러는데, 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보조금에 길들여져서 게을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를 엄청 걱정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뒤에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나섰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 즉, 다시 말해서 경기가 순탄하게, 특히 저희들 내부에서 좀 걱정하는 게 7, 8월 미국의 재정 지출이 중단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소진되죠, 자금이. 소진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에 생각하면 일단 이번 고용 지표는 한 줄기 햇빛이다. 진짜 장마철의 햇빛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줄기 햇빛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근데 이에 맞서서 지금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물가의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안 한다. 제가 좀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제가 빨간 박스를 저기다 쳐놨는데 보면 2018년이나 뭐 19년이나 20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내내 물가상승률 2% 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안정 목표제니까 물가가 2% 미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18년 인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또 인하의 속도도 되게 느리다가 2020년 작년에 코로나 쇼크 터진 다음에야 0.5%까지 내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하락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행동을 보이는 중앙은행이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매파적이다. 네.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거는 조금도 못 참고 물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제 후폭풍은 누가 받냐 하면 고용 시장이 받겠죠. 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원래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도 내년 3월 한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전까지 두 차례도 가능하지 않냐.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한 번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두 번도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의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하지만 조금 금리 인상 그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가,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자본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본시장을 이제 뭐 우리가 주식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최근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정부의 신용대출 관련된 규제도 있었는데다가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눈앞에 다가오니 은행들이 차입하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융채 금리라고 하는데요. 금융채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주택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5년, 그다음에 또 2010년, 그리고 이제 2017년 말, 18년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지난 경기 사이클의 세 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응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영향을 받는다. 그건 맞는 말씀. 근데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단행했다고 해서 시장이
그대로 굴복하는가 또는 꼬꾸라지는가라고 물으면 심리는 조금 불안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 뒤로도 계속 달려가더라.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에 되게 관심이 많은 데 비해 부동산은 아무래도 차입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한국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는 코스피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정책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외환에 따라서 외환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테이퍼 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고 테이퍼링의 시대 여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은 좀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을까요? 뭐 답이 나왔죠. 네. 달러 자산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꼭 그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할 필요가 저는 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세계 10대 강국의 주식시장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출주 비중이 너무 크다. 최근 카카오가 시총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수출주의 비중을 좀 낮춰준 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외의 충격, 외풍에 약하다.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가 세계 최저의 배당 수익률. 배당을 지급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면 죄송합니다만 좀 단타다. 단기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등락이 줄렁줄렁거립니다. 그림이 잘 나오는 것처럼 저 빨간선은 미국의 달러 가치, 파란선은 한국 코스피인데 뭐 완전 데칼코만이라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딱 움직입니다. 저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 달러가 뭐 강세로 간다 이거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러나 테이퍼링이 정말 실행되고 생각보다 빨리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행된다라는 약간의 배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저 빨간 선이 2013년 이후처럼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대비하자. 네.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두자. 뭐 미국 주식도 좋고 미국 리츠도 좋고 또 최근에 미국 금리 많이 올랐다 조정받으니까 미국 채권형 펀드 같은 데다가 분산해서 투자해두면 이거 시장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외화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우리 주식 시장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재정 지출 중단. 아, 네. 이번 뭐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2조 달러다, 3조 달러다 하던 SOC 인프라 관련 투자 규모가 확 축소되는 거 보셨죠? 네. 예, 이제 정부의 의지는 강합니다만 옐런 재무장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하지만 재정을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급증했지만 저 빨간 선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고용 지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고요. 아무튼 재정 지출이 이제 거의 중단된 데 따른 충격이 하반기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